순천 신대지구 학교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고 순천시는 사안의 시급성과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인구 2만 8천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신대지구. 이곳에선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 때문에 학교 신설 건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지만 또다시 일부에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양해 각서 체결이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사전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런 걸로 인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지방자치법상 시의회는 집행부의 의무부담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순천시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협약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구속력이 없는 협약 체결까지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나친 자율성 침해라며 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업무 협약 이전부터 미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체적 의무 부담이 있는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큰 틀에서 학교 설립에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점을 해결할 교집합을 찾기에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 지나친 발목 잡기와 독단적 행정이란 상호 주장이 부딪히면서 모처럼 해법을 찾은 신도심 학교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